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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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빙그레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레스로 하는 컨텐츠 리코넥션과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이상현이라고 하고요. 빙그레에서 테크니컬 리더로 일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실 만한 직함으로는 AWS에서 서버레스 히어로로 선정돼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고요. 제가 오늘 발표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도 결국은 서버레스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버레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면서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우선 제가 더 상세한 발표 진행하기 전에 서버레스라는 게 뭔지 모른다.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긍정적인 걸 물어봐야죠. 난 서버레스가 뭔지 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 발표를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 그 가장 좋은 질문은 선언은 머신러닝이나 리커멘데이션이 그다지 새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머신러닝이 말 그대로 머신러닝 리커멘데이션 이제 너무 다들 하는 거라서 한국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다들 하는 거라서 사실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새로운 도면을 연구하시는 거랑 좀 얘기가 다르겠죠. 제가 오늘 서밋에서 같이 발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입술 모양을 보고서는 글자를 읽어내는 모델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걸 한다. 그러면 다른 얘기죠.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컨텐츠 리커멘데이션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예시 들어볼게요. 저는 아마존에서 막 이런 장난감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젠가든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 올릴 수 있는 조그만.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제일 신기한 게 언제나 밑에 릴레이티드 아이템이 뜨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존에 상품이 몇 천만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천만 개 중에 이 아이템이 비슷한 아이템이라는 걸 아마존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뭐 새로운 아이템 등록될 때마다 이거 두 개는 비슷할 거다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자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했었던 일인데 빙그레에서 제가 컨텐츠 리커멘데이션 만들기 전에 조사를 할 때 이것부터 조사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찾아봤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으면 되니까요. 구글에 가서 똑같이 해보실 텐데 여러분도 아마존 아이템 리커멘데이션 페이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맨 위에 구글 페이턴트에서 검색 결과가 뜹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1998년에 20년 전에 30년 전이죠 이제 30년 전쯤에 아마존에서 직접 만든 특허 문서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국제특허라서 PDF 파일이 그냥 공개가 돼 있거든요. 제목을 보시면 Collaborative Recommendation Item Using Item to Item Similar Mapping, 그러니까 아이템과 아이템 간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템을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보시면 PDF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PDF를 또 빠음 받아보면은 이런 화면이 있는데 좀 더 상세히 보자면 심지어는 이거를 어떤 화면에서 쓰는 건지까지 다 표시를 해놨어요.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아마존.com 옛날 페이지인데 아마존.com에서 우리는 이런 페이지에서 이런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만들고 있고 어떤 순서로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있고요. 심지어는 아이템과 아이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두 개 아이템이 어떻게 비슷한지를 계산하는 그 수학 공식까지 다 들어있어요. 네, 그냥 이거는 제가 정말 일부분만 따온 거고 이거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이 국제특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런 거 굳이 보여드리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풀려고 하시는 문제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이미 있고 영어를 끈기 있게 읽을 수 있으시며 유사 일에 완전히 새로운 문제 하시는 게 아니라면 새로운 문제는 이게 달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말 뭐 자율주행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얘기죠. 그런데 뭐 정말 추천을 잘 해주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도메인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얼마든지 데이터가 있고 여러분들 조금만 알아보시면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짚고 싶은 포인트는 적절한 머신러닝 리커멘데이션 방법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전제만 충족한다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검색을 하셔야겠지만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왜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서비스 중에서도 막 머신러닝 리커멘데이션 같은 거 안 하는 서비스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왜 뭐가 어려운 걸까요? 그걸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제 생각에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이걸 어떻게 프로덕션에 올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존 특허 문서 다 읽어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해야 돼. 그럼 프로덕션에 올리자라고 이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좀 더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프로덕션에 올리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사실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데이터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모을 것인가? 그럼 분명히 다 카프카 클러스터 만들자고 하거든요. 카프카 클러스터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죠? 그 스케일링은 어떻게 하죠? 데이터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은 카프카 클러스터도 그 오버로드 걸리거든요. 그리고 뭐 클러스터에서 노드 페일오버가 났어. 어떻게 할 건가?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데이터를 잘 모았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도 하고 트랜스폼도 해야 되는데 뭐 데이터가 몇백 기가바이트 되면은 그냥 컴퓨터 한 대로 당연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분명히 또 스파크나 하도 올리자. 아, 올릴 수 있죠. 스파크는 하도 클러스터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하도 클러스터 하나 죽으면은 복제해줘야 되고 리커버리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안 쓸 땐 꺼놓을 건가?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건 그렇다 치지만 데이터 처리하는 거는 데이터 처리할 때만 쓰잖아요. 그렇다고 처리 안 할 땐 꺼놓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뭐 데이터를 그렇게 해서 다 추천까지 뽑았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서빙하죠? 실시간 서빙하는 건 또 추천 데이터를 만드는 것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하드웹 같은 데서 만드는 데이터는 결국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걸 이렇게 전제로 하지 그걸 뭐 DB에 저장하거나 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플러그인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서버레스로 아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다시 보자면은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은 크게 이런 사이클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시는 도메인이 어떤 도메인이든 간에 유저에게 추천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똑같은 플로우를 따르거든요. 사용자가 우선 평가를 하고 사용자가 평가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요. 그다음에 그걸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처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추천을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럼 유저들이 다시 평가를 해요. 그 추천에 대해서. 그럼 다시 수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돌면서 이 사이클 안에서 자동적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개발자들의 일인 거죠. 이 중에서 좀 더 이제 각 단계도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용자 평가는 당연히 사용자가 하는 거니까 뭐 저희가 신경 쓸 건 없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처리하는 거, 추천하는 거 이렇게 세 단계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저희가 그냥 수집이라고는 하지만 혹은 추천이라고는 하지만 이 각 단계에는 사실 다양한 서브 프로세스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집할 때는 언제나 수집하는 것만 생각하시지만 수집하면서 보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수집하면서 데이터가 잘못된 거면 잘라내는 밸리데이션도 해야 돼요. 그리고 처리도 마찬가지고 처리도 단순히 뭐 데이터를 그룹바이 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저희가 복잡한 머신러닝 리그레션 모델을 만든다면 뭐 그 인공지능망이라든지 K-means 클러스터링 같이 아예 리그레션이 필요한 모델을 돌린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결국 처리 레벨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리를 잘 한다고 해서 그거를 유저들에게 실시간으로 서빙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여전히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와 드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저희 그 빙글 서비스에서는 빙글은 커뮤니티 플랫폼인데 빙글 서비스에는 이제 커뮤니티들이 있고 이 커뮤니티들마다 커뮤니티와 비슷한 커뮤니티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고양이 관심사인데 고양이 커뮤니티에 보면은 밑에 고양이 커뮤니티랑 반려동물은 비슷하며 개도 비슷하고 동물도 비슷하고 엽기는 왜 비슷한지 아시겠죠? 네, 엽기도 비슷하고 이런 비슷한 관심사 알아서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빙글에도 관심사 커뮤니티가 막 3,0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3,000개에 대해서 각각의 관심사들이 얼만큼 비슷한지를 다 수동으로 체크하는 게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장애 자동으로 만든 거거든요. 요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수집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은 사용자들이 커뮤니티에 방문한다는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선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짧거나 너무 긴 체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저들이 커뮤니티 방문하게 했는데 너무 짧게 방문했어. 그럼 올바른 데이터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혹은 유저가 방문한 다음에 뭐 방문 체류 시간이 뭐 24시간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뭐 핸드폰을 켜놓고 딴 일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부분이 수집 단계에서 필요하고요. 또한 뭐 안드로이드 개발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 시간이 되게 잘 안 맞거든요. 로컬 시간이 싱크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내가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데이터 봤을 때는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액션을 미래에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을 저희가 보정하지 않으면 올바른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집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시간을 계산해서 보정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리 단계에서는 좀 더 스트릿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커뮤니티 우선은 커뮤니티 방문자 즉 고양이 커뮤니티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인가 반려동물에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주어진 두 개의 임의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 임의의 관심사 두 개를 둘다 방문한 사람을 계산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고양이와 개를 둘다 방문한 사람 몇 명인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이두 가지 계산한 테이블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양이와 반려동물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점수로 계산하는 거죠. 그 여기까지가 처리 단계라고 할수 있겠고요. 추천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실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는 일은 주어진 관심사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한 걸 아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관심사 하나가 있을 때 이 관심사와 비슷한 관심사를 뽑으면 되는 거지 점수가 낮은 걸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 단계에서 하는 일반적인 쿼리 패턴은 특정한 관심사가 있으면 이 특정한 관심사와 비슷한 관심사 목록을 모으는데 그거를 점수 내림차순으로 뽑는 거죠. 점수가 낮은 걸 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그걸 API로 서빙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를 정리해보면 제가 가장 먼저 집중해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비리그레셔 모델, 그러니까 비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걸 완벽하게 수벌레스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우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거 충분히 서벌레스로 할 수 있고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싸다 이걸 입증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목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리그레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저는 추천 알고리즘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회귀성 단순 알고리즘이 있고 회귀 알고리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회귀성 단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주어진 데이터에서 뽑아내는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자카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상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회귀 알고리즘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인공신경망이라든지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이라든지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트레이닝을 얼만큼 시켰을 때 올바른 데이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트레이닝 시켜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회귀성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종류의 컴퓨팅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오늘 심화 목표에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리그레션 추천 모델. 제가 구체적인 예시로 드릴 거는 K-Minji 클러스터링인데요. 이거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완벽하게 서버리스로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거의 서버리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로 돌아와서 이제 비리그레션 추천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알고리즘을 뭘 쓰든 간에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는 똑같아요. 수집, 처리, 추천, 평가. 이 부분을 비회귀성 분석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마존 서비스를 묶어서 구성하면 되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디테일 하나씩 파볼게요. 우선 어떤 유저의 전인 언제나 유저의 평가부터 시작됩니다. 유저가 평가를 해요. 평가한 걸 API 게이트웨이로 보내고 그게 람다로 가고 그다음 파이어스로 가고 그다음 S3로 가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파볼게요. 크게 다섯 단계,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은 크게 다섯 개의 서비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은 유저들이 자신이 하는 액션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거를 API 게이트웨이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해서라고 하는 건 당연히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걸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뭐 구글 아날리틱스 같이 프론트엔드 웹 어플리케이션에 트래커를 달아서 유저들이 어떤 액션을 하면은 그 액션을 모아가지고 저희 별도에 지정되어 있는 API 게이트웨이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게이트웨이를 보낼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데이터 포맷을 잘 정하는 겁니다. 데이터 포맷이라는 게 모든 서비스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액션이 하나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 가지의 액션을 핸들링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템을 본다, 아이템을 산다, 최소 두 가지 액션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액션을 처리하게 돼요. 뭐 리드도 있고 뭐 비디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몇 초를 봤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사진 같은 거는 그냥 봤는지 알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액션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플렉셔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이슨을 추천드리는데요. 제이슨이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CSV에서도 물론 가능하고요.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너무 크지 않게, 데이터가 너무 오버헤드가 많지 않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너무 스트릭트하지 않게 하는 것, 즉 여러 가지 액션을 핸들링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주의하면 됩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컨텐츠 아이디, 유저 아이디, 액션, 왜냐 언제 한 건지. 네. 그다음에 이 API 게이트웨이에서 연결해서 람다를 만들고 람다에서 해야 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해야 되는 컴퓨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밸리데이션이 있겠죠. 밸리데이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들 데이터 수집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안 하시던데 데이터 수집할 때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가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로그인 안 한 유저는 데이터를 보내면 안 되는데 로그인 안 한 유저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거나 혹은 뭐 삭제된 컨텐츠인데 삭제된 컨텐츠에 대해서 뭐 리드했다고 아이템을 보내고 있다거나 그 액션을 혹은 시간이 미래라거나 시간이 과거라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을 람다에서 그냥 일반적인 컴퓨팅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코드 같은 걸 사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이 데이터를 파이오스로 보내는 겁니다. 즉 전체적인 플로우를 다시 점검해보자면 API 게이트웨이로 유저들 데이터를 보내고 그 데이터를 보낸 걸 람다에서 컴퓨팅 코드를 사용해서 밸리데이션하고 필요한 데이터 잘라내고 올바른 데이터를 보정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파이오스로 보내는 거예요. 파이오스로 보낼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1번, 특히 자바스크립트 쓰신 경우에는 반드시 HTTP 커넥션 킵 얼라이브를 켜셔야 됩니다. 이거는 검색해보시면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Node.js에서는
그 AWS SDK랑 통신할 때 내부 HTTP 라이브러리 쓰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커넥션을 한번 맺은 다음에 유지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두 번 하면 같은 커넥션을 재활용하지 않고 새로 맺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존 SDK를 사용해서 보내게 될 텐데 람다에서 이때 커넥션 키벌 라이브러리 키냐 안 키냐에 따라서 실행 속도가 거의 5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람다는 실행 시간에 따라서 과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키벌 라이브 키냐 안 키냐에 따라서 람다 과금이 5배 넘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파이오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 하겠지만 여기서 람다 레벨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 하나는 파이오스는 문자열을 받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 데이터를 받거나 레코드를 받거나 뭐 그런 걸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문자열을 받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오스로 데이터를 보낼 때 그냥 문자열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문자열 그리고 세퍼레이트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두 개의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포맷 중에 하나가 멀티라인 제이슨이라고 해서 하나의 제이슨 오브젝트를 하나의 라인에 넣고 계획 문자를 넣는 거거든요. 이게 많은 뭐 프레스토라든지 여러 가지 하둡이라든지 스파크라든지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엔진, 데이터 대부분의 빅데이터 엔진에서 그 지원하는 포맷인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에 제이슨 하나 넣고 계획 문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코드에 보시면은 제이슨 스트링 파일 한 다음에 맨 끝에 계획 문자를 붙여서 그걸 파이오스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 파이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파이오스 혹시 방금 그 제가 발표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광고 틀어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이오스는 말 그대로 그겁니다. 파이오스는 제가 데이터를 여러 가지 소스에서 동시에 보내면은 그 센트럴한 버퍼를 가지고 이 버퍼에다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주는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은 유저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레코드를 다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파이오스로 이런 레코드들이 동시에 들어오고 그럼 파이오스에서는 이걸 하나의 스트림으로 정리해서 이걸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라는 게 그 정리된 파일을 어디다 넣느냐의 타겟으로 저는 S3랑 레드시프트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엘라스틱 서치라든지 다른 서비스도 이렇게 가능한 게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S3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S3로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특정 S3 버킷에 대해서 버킷의 특정 S3 프리픽스에 주기적인 간격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서 올려주게 되고요. 추가적인 옵션으로 최대 파일 사이즈가 몇을 넘으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15메가를 넘지 않게 잘라달라. 혹은 너무 시간을 길지 않게 잘라달라. 예를 들어 뭐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파일을 5분에 한 번씩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최대 간격을 5분으로 지정해놓으면은 최대 용량이 넘지 않더라도 그냥 파일을 5분 단위로 잘라주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거는 컴프레션. 특히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같은 중복되는 컬럼이 되게 많기 때문에 GZIP을 켜냐 안 켜냐에 따라서 압축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GZIP 효율이 거의 9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S3에 원본을 올리면 1GB 정도 나와야 될 데이터가 실제로는 100MB밖에 안 나오게 압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GZIP을 켜서 올리시라. 그래서 GZIP을 그냥 옵션을 켜기만 하면은 파이오스에서 알아서 이 파일을 압축해서 올려줍니다. 파이오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가게 되는 곳은 S3인데요. S3에는 이게 어떻게 정리되게 되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정리된 파일 하나하나가 연, 월, 일, 시 폴더로 만들어서 이 폴더에 파일로 정리되게 되고요. 근데 그냥 그게 끝입니다. 파이오스에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핸드링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아예 없어요. 마지막으로 아테나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아테나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미국 리전에 있어서 아테나 되게 오래전부터 썼었는데 한국 리전에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아테나는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fully managed serverless 서비스인데 그냥 S3에 있는 데이터를 SQL로 쿼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3에 데이터 올려놓은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면은 그냥 쿼리하실 수 있어요. 뭐 인스턴스 띄우고 이런 게 아예 없고요. 그냥 쿼리 입력창에서 쿼리 입력하시면 바로 쿼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S3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놓은 다음에 아테나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S3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의 형식이 어떤 건지 정의해주고 익스터널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파티션으로 할 수 있어요. 파티션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테나는 당연히 데이터를 읽을 때 전체 데이터를 다 읽거든요. 무슨 쿼리를 하면은. 그런데 파티셔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정한 영역의 데이터만 읽게 돼요. 예를 들어 연월 일 시를 지정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뭐 지난 한 달 데이터만 보고 싶다. 그럼 지난 한 달짜리 데이터만 스캔할 수 있거든요. 그럼 쿼리도 훨씬 빨라지고 과금도 훨씬 적게 되겠죠. 이 부분을 좀 더 뒤에 다루긴 할 텐데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아테나로 테이블을 만들면 된다. 끝. 여기까지 되면 데이터 수집 끝나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까지만 하시면은 우선 데이터가 오는 만큼만 돈을 내면 되고 스케일링 할 필요가 아예 없고 뭐 관리하실 게 아예 없는 데이터 수집 서비스를 이미 만드신 거예요. 아테나에서 그냥 바로 쿼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좀 더 복잡한 추천을 어떻게 할 건가,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결국 아테나, S3, 다이나모DB, 오로라DB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전체적인 플로우는 아테나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테나를 이용해서 애지간한 쿼리는 다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단순 추천 쿼리가 됐든 뭐가 됐든 쿼리는 다 하고, 아테나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쿼리 결과물을 S3에 저장해 주거든요. 그냥 기본으로 S3에 CSV 파일로 저장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S3에 만들어진 파일을 다이나모DB나 오로라DB라든지 다른 실시간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로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저에게 서빙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과정을 자동화를 시켜놔야겠죠. 왜냐하면 뭐 하루에 한 번씩 추천 모델을 업데이트하자. 그럼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요 1, 2, 3번의 과정을 반복하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제로 써보려는 로직은 아마존 특허문서에 그대로 있는 자카드 인덱스인데요. 자카드 인덱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이 집합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엄청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커뮤니티 A와 B가 있을 때 A와 B가 얼마나 비슷한가를 0에서 1 사이 스코어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A와 B의 방문자가 완벽하게 겹친다면 점수가 1점이 되고 완벽하게 겹치지 않으면 점수가 0점이 됩니다. 그래서 챌린징한 부분 뭐냐는 챌린징한 부분 하나는 이거를 아테나로 한 방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테나에서 이걸 SQL로 한 방에 뽑을 수 있으면은 그냥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매니지해야 되는 포인트가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아테나에서 쿼리 올리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네, SQL을 좀 더 뜯어서 볼게요. 우선은 유저 아이디, 인트레스트 아이디. 저희는 커뮤니티를 내부적으로 인트레스트라고 부르는데 유저 한 명이 어떤 관심사 방문했다 하는 걸 일단 테이블로 만들고요. 그 다음 주어진 랜덤한 커뮤니티 두 개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 두 개를 동시에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테이블로 다시 만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어진 관심사 하나가 있을 때 이 관심사를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인지 다시 기록해요.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테이블 조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A, B 방문한 사람, A, B를 둘 다 방문한 사람과 A를 방문한 사람, B를 방문한 사람 이 세 개의 테이블 조인하면은 아까 자카드 인덱스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실행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실행하면은 모든 가능한 컨비네이션 A, B에 대해서 A와 B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스코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결과가 자동으로 S3의 CSV 파일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쓰셔도 돼요. 물론 그냥 그걸 그대로 쓰셔도 문제는 없는데 약간 최적화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선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 하나는 레코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존 특허문서에도 지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 생각해보시면 아이템이 몇 천만 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천만 개에 대해서 그 시뮬러티 스코어를 기계적으로 다 뽑으면은 몇 천만 개 곱하기 몇 천만 개의 레코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 보수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실제로 뽑고자 하는 쿼리 패턴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 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뽑은 게 A, B 스코어인데 실제로 쿼리 패턴을 생각해보시면은 A가 뭐고 B가 뭐일 때 스코어가 뭐다. 그러니까 스코어를 알고 싶은 경우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쿼리 날리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아이템을 우리가 이미 알 때, 예를 들어 유저가 A를 본다면은 A에 대해서 B를 뽑는데 그걸 스코어 내림차순으로 뽑아라. 당연히 이거거든요. 스코어를 뭐 오름차순으로 뽑으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관련 있는 것부터 보여주려고 할 테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정제하는 단계부터 A를 뽑고 A와 관련된 아이템들을 뽑을 때 B1, B2, B3 이런 식으로 점수가 높은 것부터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걸 하나의 로우로 만들어 놓으면은 전체 아이템 개수가 뭐 예를 들어 천만 개였다. 그럼 로우 개수가 천만 개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데이터 사이즈는 좀 더 여전히 크지만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 쿼리 패턴상으로는 훨씬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테나에서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모든 SQL 엔진이 이 기능이 있진 않은데 대부분의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SQL 엔진이 꼭 이런 게 있거든요. 저 어레이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세 개의 레코드가 있을 때 이거 어레이 어그리게이션을 사용해서 이런 하나의 레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A 하고 이런 식으로 옆에 각각의 있는 필드들을 하나로 어그리게이션 하나의 필드로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죠. 실제 쿼리를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있고 그 아이템과 관련된 아이템들이 있고 그 관련된 아이템을 하나의 로우로 만들어 정리해서 모으는데 그 대신 저 같은 경우는 JSON 포맷으로 했는데 꼭 JSON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그냥 어그레게이션을 해도 읽을 수 있는 스트링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하나의 통일하기 위해서 JSON 포맷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트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읽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3000개니까 실제로 이 쿼리 실행하면은 로우가 3000개 있는 그냥 CSV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질문 하나는
이걸 왜 굳이 아테나에서 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RDS에서 되거든요. 사실 뭐 프레스토로 해도 되, 프레스토래 레드시프트로 해도 되고 EMR 같은 데서 스파크로 해도 되겠죠. 근래에서도 사실 가능하고요. 뭐 EC2로 그냥 띄워놓고 뭐 맵리듀스 같은 걸 돌리셔도 될 거고요. 굳이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이게 서버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아테나는 관리하실 게 아예 없어요.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리하실 게 아예 없거든요. 그냥 쿼리 날리고 데이터 스캔만큼 돈 내고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아테나는 데이터 스캔에 대해서만 과금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를 테이블 사이즈가 1GB면은 1GB를 셀렉트를 할 때 무슨 복잡한 쿼리를 쓰든 뭐 정규 표현식 노멀라이즈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과금은 이제 똑같이 됩니다. 쿼리 속도가 약간 느려질 수 있어도.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아테나는 만약에 S3에 있는 파일이 GGB 압축되어 있으면은 데이터 스캔, 데이터 과금을 할 때 압축이 풀린 거에 대해서 과금되는 게 아니라 압축된 걸 기준으로 과금이 돼요. 예를 들어 실제로 압축 풀어서 1GB여도 S3에 올라가 있는 게 100MB짜리면은 그냥 100MB 기준으로 과금이 됩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레드시프트 관리하는 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데이터가 늘어나면 뻗고 누가 쿼리 복잡한 거 널리면 쿼리가 안 돌아가고 서버에서 아테나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실행하신 만큼은 돈을 내면 되고 동시에 실행하든 뭐 어떻게 하시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가격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서버에서 옮길 때 가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할 게 없어지면서 다른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핵심이지 뭐 돈을 적게 쓴다. 이게 목표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렇긴 하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가격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정의라면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죠. 제가 하루에 사용자가 100만 명이 있고 그 100만 명이 하루에 레코드를 100개씩 본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 뭐 쇼핑몰인데 사용자가 100만 명 있고 하루에 100만 명씩 들어오고 100만 명의 사용자가 레코드를 100개씩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템을 100개씩 본다고 할게요. 그리고 레코드 하나의 사이즈 대충 100바이트로 가정할게요. 100바이트는 대충 저런 형태의 그 JSON을 만들면 100바이트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GGPU를 90% 정도 가정할게요. 실제로 제가 실제로 봤던 것 중에 뭐 95%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뭐 그냥 좀 적게 잡아서 90% 정도로.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매 아침마다 하루에 한 번씩 지난 30일 동안 유저들의 반응을 가지고 추천 쿼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과 관련된 아이템 목록을 보여주는 쿼리를. 그렇게 했을 때 쿼리 한 번당 스캔하는 데이터는 대충 27GB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매일 돌린다면 27GB씩 스캔을 30일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3.9입니다. 왜냐하면 아테나가 1TB 스캔당 $5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론 S3와 5S에도 별도 과금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건 진짜 이거보다도 더 작아서 제가 그냥 계산을 하다 말았고요. 핵심을 정리하자면은 100만 명이 여러분이 사용자 100만 명이 있고 하루에 100번씩 액션을 해도 $4입니다. 더 이건 제가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계산하니까 $4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아테나의 결과가 어디로 가냐가 문제겠죠. 근데 아테나를 제가 다 이제 뽑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S3에 있잖아요. 그럼 S3에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 로직에서 서빙할 수는 없거든요. S3 파일이 뭐 100메가씩 될 텐데 그걸 다운받는 데만 뭐 몇 초는 걸릴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하나의 옵션은 뭐냐면은 S3 파일이 정말 작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희는 아이템이 10개밖에 없어서 10개 중에 하나만 추천하면 돼요. 그러면 추천하는데 필요한 S3 파일이 그래봤자 뭐 몇십 킬로바이트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뭐 다이나모DB나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S3에서 다운받아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쓰는 것도 있긴 해요. 하지만 커지다 보면 당연히 빠른 접근이 필요한 DB에 올려야겠죠. 빠른 인덱싱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S3에서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DB를 넣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뭐 그냥 EC2 띄운 다음에 EC2에서 S3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그 S3 파일을 론하시 읽어가지고 그걸 프레스토래 포스트그레스나 마이스큐엘 넣는다. 뭐 그렇게 하시면 그건 그렇게 상관없는데 그건 서버레스한 방법은 아니죠. EC2를 띄워야 되니까요. 어쨌든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아주 서버레스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다이나모DB와 오로라DB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로라DB가 좀 더 깔끔한 편인데요. 오로라DB는 애시당초에 load data from S3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테이블 만든 다음에 이 테이블을 어떤 S3에 있는 어떤 파일에서 어떤 형태로 파싱해서 어떻게 읽어라. 이 쿼리를 실행하면 그냥 알아서 해줍니다. 이건 제가 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사실 그냥 이거 실행하시면 그냥 됩니다. S3에서 파일 따와서 넣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부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S3에서 오로라로 카피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제가 퍼포먼스 텍스트까지 하기 힘들었는데 정말 길어도 한 1분 정도 진짜? 그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나는 오로라 마이스쿨 쓰고 있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이나모DB를 제가 좀 더 추천드리긴 하는데 다이나모DB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인 플로우는 뭐냐면 아테나에 파일을 올려 아테나를 쿼리 실행해서 S3에 그 결과를 올려요. 그다음 람다에서 그걸 다운받아서 다이나모DB를 넣어요. 이런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다이나모DB가 이제 평상시에 그럼 라이트가 없다가 예를 들어 추천 데이터를 모아놓는 거면은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돌린다. 그럼 평상시에 라이트가 전혀 안 일어나다가 아침에 갑자기 튀었다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다이나모DB를 스케일링을 해야 되거든요. 다이나모DB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긴 한데 이게 문제가 스케일링을 킨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뜨기 시작하면 그때 스케일링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되고 그 다음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했었냐면은 아침 9시마다 S3 쿼리 돌려놓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크론 잡을 만들어가지고 다이나모DB 캐퍼시티를 올리고 5분 기다렸다가 그 다음 인서트하고 그 다음 다시 내리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별로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니죠.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걸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람다 메모리가 터져요. 사실 이러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S3에서 결과적으로 S3로 저장한 아테나 그 CSV 결과물 파일이 뭐 100GB 짜리예요. 그럼 메모리 람다 메모리를 그걸 로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운로드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정답은 뭐냐? 다이나모DB에 온디맨드라는 게 있어서 그냥 쿼리를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게 있거든요. 그 모델을 키고 또 S3에는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두 가지를 묶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노드JS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노드JS S3 SDK, AWS SDK 노드JS 버전에는 S3에서 파일을 다운받을 때 스트리밍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크레이드 리드 스트림이라고 해서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HTTP로 그 S3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는데 그걸 한 번에 통째로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걸 스트림으로 다운받고 그걸 저희가 중간에 잘라서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파일이 CSV 파일이니까 CSV 파서를 달아서 한 줄씩 계획 문자를 만날 때마다 잘라서 그걸 하나씩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다이나모DB는 그냥 뭐 알아서 아이템을 넣을 때마다 과금이 되니까 스케일링 같은 걸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람다 메모리는 당연히 터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람다 메모리에 실제로 올라가게 되는 거는 한 번에 한 줄씩이니까요. 다시 가격 얘기를 해보죠. 다이나모DB가 사실 제가 많이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이게 잘 쓰지 않으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거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예시 들어볼게요. 이것도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씩 제가 10만 개의 레코드 넣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10만 개니까 대충 뭐 제 사이트에 아이템이 1000개가 있고 1000개 각각에 대해서 1000개씩 그렇게가 아니죠. 제 사이트에 그냥 아이템이 10만 개가 있는 거죠. 제가 뭐 이커머스 사이트를 하는데 제가 파는 아이템이 10만 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그 10만 개의 레코드를 매일 아침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라이트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레코드 사이즈는 400KB 이내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10만 개 레코드 하나하나의 최대 사이즈가 400KB를 넘을 수 없거든요, 어차피. 왜냐면 다이나모DB는 레코드 하나의 사이즈가 400KB로 제한이 있어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400KB 이하라고만 하면은 가격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계산해 보면은 대충 일단 하루에 한 번씩 10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이나모DB 라이트 캐퍼시티가 10만 라이트당 $1.24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4입니다. 이것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실제로 아침에 저희가 실제로 돌리고 있는 다이나모DB 테이블의 그래프인데요. 아침마다 튀고 저희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고도 안 뜨고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잘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를 서버레스로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고 쓰는 만큼만 돈을 내면 되는 한 $4 정도 돈을 내면 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다음 그걸 아침마다 쿼리 돌려서 추천 아이템을 뽑고 그걸 리얼타임으로 접근이 가능한 다이나모DB나 오로라DB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뭐 다이나모DB에 오로라DB에 넣었다. 그다음에는 뭐 일반적인 이슈2를 사용하시든 람다를 사용하시든 간에 거기에 있는 걸 실시간 접속해서 유저들이 요청할 때마다 추천을 주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로 제가 따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뭐 다이나모DB만 쓸 줄 아시거나 뭐 SQL 엔진만 쓸 줄 아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정리해보자면 비회기성 분석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비회기적 모델에 대해서는 일단 키네시스 파이오스와 람다와 S3를 모아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아테나로 필요한 관계와 추천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로라 혹은 다이나모DB로 결과를 로드합니다. 물론 굳이 필요하시다 그럼 뭐 포스트그레스 같은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추천된 실시간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든 데이터를 API 게이트웨이나 람다를 통해서 유저에게 서빙하면 됩니다. 그리고 빙그에서 실적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서버레스로 추천을 만들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드는 모델은 그 어느 곳에서도 직접 관리하셔야 되거나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요소가 아예 없고 사용량이 0이면 0원이 나오거든요. 프로비저닝 해야 되는 것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쉬운 편이고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그 리그레션 머신러닝 모델들은 좀 사실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어떤 클래스의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걸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인공신경막이라든지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그 모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알고리즘 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메모리나 CPU가 넉넉한 EC2 한 대 혹은 여러 대에서 회귀분석 코드를 돌려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다 파이썬 코드 돌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 라이브러리 쓰냐 안 쓰냐의 차이지. 그럼 이거를 저는 당연히 서버에서 이어보니까 서버에서 돌리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플로우는 비슷해요. 그런데 좀 달라지는 부분은 데이터 처리와 추천 부분에 있어서 서버레스가 아닌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AWS에 이게 이미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미지 분석하고 싶다, 뭐 아이템 추천하고 싶다, 뭐 머신러닝을 아주 간단한 종류의 뭐 선형적인 머신러닝 돌려보고 싶다, 뭐 텍스트 분석하고 싶다,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이미. 그거 있으면 그 경우 그런 거 하고 싶으신 거면은 직접 만드시기 이전에 아마존에 있는 걸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아마존에 없는 경우죠. 아마존에 없는 모델에 내가 만들었는데 쓰고 싶어, 뭐 파이썬, 뭐 제플린이나 제플린이 아니죠. 뭐 파이썬 코드나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같은 걸로 뭐 본인이 직접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좀 쉽게 돌리고 싶어.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우선 AWS에 있는 경우를 빠르게 짚어볼게요. 뭐 예를 들자면 이미지에 태깅하고 싶다, 뭐 컨텐츠 추천하고 싶다, 머신러닝 시켜보고 싶다, 뭐 텍스트 TTL 하고 싶다, 뭐 텍스트에 대한 뭐 감성 분석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뭐 제가 소셜미디어를 하는데, 소셜미디어에서 사용자가 글을 쓰면은 글 감정에 따라서 글 감정을 분석해가지고 유저가 하나 했으면은 뭐 글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자, 뭐 이런 걸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플로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유저가 글을 쓰면은 그 글을 쓴다는 걸 API 게이트웨이로 받아서 람다로 넘기고, 그럼 람다에서는 그 유저가 글을 쓰는 걸 DynamoDB로 넣고, 그럼 DynamoDB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람다에서 그걸 AWS 컴프렌드로 넘겨서 AWS 컴프렌드에서는 텍스트를 주면은 이 텍스트의 감정이 어떤지 분석해 주거든요. 그 분석한 데이터를 받아서 람다로 가져와서 그걸 DynamoDB에 넣고, 그다음 유저한테 그걸 줘서 클라이언트에서 그 감정에 따라서 백그라운드 뭐 컬러만 바꿔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코드도 있긴 한데 이거 정말 간단한 거라서 그냥 아마존 SDK 호출하시면 끝입니다. 별게 없어요. 아마존 SDK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 디테틱 센티먼트라는 그 API 펑션이 있는데, 여기에 텍스트 넣으시면 그냥 이렇게 감정 분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누출하다고 나오네요. 어려운 부분은 역시 AWS에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주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어 내가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같은 걸로 뭔가 만들었다, 이 경우인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EMR 쓴다, 뭐 SageMaker 쓴다, 뭐 AWS 배치를 쓸 수도 있겠고요, 뭐 AWS 글루도 있죠.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는 그 설계 패턴은 특히 이 중에 SageMaker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보여드린 패턴은 거의 그대로 EMR 사용해서 가능하긴 해요. 저희 EMR도 한번 써본 적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플로우는 어떤 거냐면, SageMaker는 기본적으로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썬 계열의 대부분의 머신러닝 그 라이브러리 돌릴 수 있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앞에 비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인풋으로 써야 되는 데이터를 정리해서 아테나로 최대한 정리해서 S3로 넣는다. 여기까지는 균일합니다. 그다음 뭐 아침에 한 번이라고 치면은 크론 잡을 만들어서 SageMaker에게 API를 요청해서 이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이 스크립트로 트레이닝을 돌려라 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그러면 SageMaker가 자동으로 트레이닝을 해주고요. 그 다음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은 이 트레이닝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이걸 엔드포인트로 만들 수 있어요. 엔드포인트를 만든다는 거는 이 모델을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웹서버로 변환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한 거가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 트레이닝의 그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프레딕션을 해서 그 결과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엔드포인트를 한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람다나 API 게이트웨이 등을 사용해서 거기서 실시간 예측을 하고 그 데이터를 유저에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체 예측을 미리 해놔도 된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유저들에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이메일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 시점에 유저에게 줄 수 있는 추천을 실시간으로 계속 다시 뽑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뽑아놓고 그걸 저장해놓는 게 낫겠죠. 그러면 엔드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람다에서 배치 호출해서 싹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이나모DB나 오로라 같이 실시간 접근 가능한 DB에 넣으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화면을 보면은 이거는 그 SageMaker 노트북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SageMaker 노트북에 가보시면은 트레이닝 K-means 모델이라고 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가지고 이걸 해준 이 예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일즈 메이커도 결국은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이닝에 필요한 데이터는 결국은 S3에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테나로 세일즈 메이커 같은 데서 쓰기 좋게 최대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거를 CSV로 올려놓고, 그 다음 그 세일즈 메이커나 텐서플로우 스크립트를 짜서 그 스크립트 안에서 S3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걸 트레이닝에 쓰면 됩니다. 밑에 코드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세이지메이커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K-IMG라는 K-IMG 클러스터링에 대한 알고리즘 사용했는데요. 물론 뭐 거기서 주는 거 쓰지 않고 직접 만든 코드 실행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것도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에 가보시면 그 예제가 있어요. 직접 작성하신 파이썬 코드 돌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보시면 K-IMG 클러스터 만들고 인풋의 로케이션, 즉 트레이닝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S3 파일의 경로를 넣고 아웃풋 경로, 즉 아웃풋이라는 거는 이 파일의 이 K-IMG 클러스터링에서 트레이닝한 모델의 결과, 그 파일을 어디다 넣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당연히 이것도 S3에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돌립니다. 그러면 세이지메이커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자동으로 EC2 메모리를 EC2를 할당해서 저희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EC2예요. 그러니까 EC2를 쓰긴 하는데 저에겐 그 EC2에 대한 상세한 접근 관이 전혀 없습니다. 트레이닝 작업을 만든 다음에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은 ML C4XLAGE라고 해서 저희가 인스턴스 타입을 지정한 대로 그 인스턴스를 가지고 트레이닝 작업을 만들고 그 트레이닝을 돌려줍니다. 물론 EC2를 사용하긴 하지만 다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냥 트레이닝 돌리고 트레이닝 끝나면 EC2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에 사용한 시간만큼만 돈을 내시면 되는 거죠.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모델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세이지메이커 콘솔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모델이라는 게 저희가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의 결과물로서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프레딕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거 하나는 이 모델을 어떤 인스턴스에 올려서 호스팅을 해달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API로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파이썬 스크립트 써져 있긴 한데 KMG에 deploy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deploy를 하면은 아마존 SDK와 통신을 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특정 인스턴스를 배정을 해서 이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웹서버로 만들어줍니다. 그걸 실행을 하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런 게 생기고요. 여기 보시면 in service라고 나오는데 저게 그냥 웹서버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엔드포인트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오른쪽에 보면 UR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EC2 인스턴스에다가 웹서버를 띄우고 그 웹서버에다가 저희가 만든 트레이닝 모델을 업로드한 다음에 그 모델에다가 그냥 데이터를 넘기면 프레딕션 해주는 HTTP API를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은 이거는 서버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켜져 있는 만큼 과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엔드포인트가 켜져 있는 만큼 계속 과금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리그레션 모델은 확실히 그 이제 비회계성 분석에 대해서는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드포인트 만든 다음에도 엔드포인트를 스케일링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엔드포인트 만들어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추천해야 되는 양이 갑자기 두 배 늘었어. 그럼 엔드포인트를 뭐 언타임으로 자동 스케일하는 게 아니라 가서 다시 엔드포인트를 뭐 인스턴스 두 대로 만들기 이거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로 키네시스 파이어스 람다 S3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아테나로 데이터를 최대한 가공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뒤에 가서 이상한 데이터를 가공하기보다 아테나로 아테나에서 뭐 데이터를 조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 한 번에 다 아테나에서 최대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S3에 저장하고 그다음 세이지메이커로 트레이닝 잡을 생성하고 그 트레이닝 잡이 끝나면 엔드포인트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엔드포인트 사용해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조합한 API 서버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엔드포인트 사용해서 유저들에게 실시간 추천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거의 서버레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서버레스는 아니지만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실제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어떻게 추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외 몇 가지 좀 제가 다시 짚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추천 모델을 제가 만들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추천 모델을 평가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실 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되게 복잡해요. 무슨 뭐 아마존 같은 거 생각해 보셔도 단순히 매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라고 하는 것과 유저들이 보기에 괜찮은 아이템이 나오냐는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장 그거를 잘 추상할 수 있는 문장은 알고리즘은 저희가 알려주지 않은 컨텍스트는 몰라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알고리즘의 컨텐츠를 추천하려고 했더니 저희는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인공신경망이 그냥 그 컨텐츠를 개인화해서 좋은 컨텐츠 추천하려니까 그냥 인기가 높은 컨텐츠를 그냥 메모라이즈를 해버리더라고요.
이거 머신러닝 해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신 얘기일 텐데 오버피팅이 되게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이건 머신러닝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자카드 인덱스나 CTR 기반의 분석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더 생각해보자면 뭐 CTR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높은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뭐 스팸화가 올렸거나 아니면 뭐 어뷰징을 하고 있는 유저가 올린 거죠. 그런데 알고리즘은 그런 거를 모르잖아요. 뭐 CTR이 몇 프로 넘어가면 무조건 스팸화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좋은 컨텐츠라고 추천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걸러낼 수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사람으로서 개입을 해야 되냐, 이 영역을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기준이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알고리즘 만들 때마다 겪었던 게 저는 좋아요. 근데 팀원들은 싫대. 팀원들이 왜 싫냐 얘기 들어보면 뭐 지표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왜 그러냐고 설명을 못해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리고 또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저도 좋고 팀원들 좋아요. 올려봐요. 유저들은 실제로 별로 안 좋아해요. 혹은 안 좋다고 저에게 피드백을 줘요.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클릭은 많이 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게 들어보면 저희가 과연 어떻게 추천하는 게 윤리적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TR이 높은 컨텐츠 추천하면은 퍼포먼스 좋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컨텐츠를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유저들이 그냥 살색이 많은 컨텐츠가 나오면 나올수록 당연히 CTR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알고리즘 자체가 그런 경향을 강화하게 돼요. 그냥 CTR 높은 컨텐츠가 추천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CTR 높은 컨텐츠 보여주지 말자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밸런스 할 건가,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제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아마 컨텐츠 추천을 직접 해보시게 되면 겪으실 만한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맨날 들으시는 얘기일 텐데 이거 가비지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데이터가 안 좋으면 뭘 해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수집, 처리, 추천 각 단계에서 최대한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아주 간단한 얘기. 예를 들어 뭐 안드로이드에서 시간이 미래로 보내요. 진짜 많았거든요. 정말 뭐 1년 뒤에 미래나 뭐 1900년대에서 보내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뭐 수집은 다 하고 뭐 나중에 뭐 처리할 때 걸러낼지라고 했는데 뭐 처리하는 쿼리마다 그걸 다 넣어야 돼요. 쿼리를 몇백 개 짜면은 그 몇백 개 각각마다 다 시간이 이상한 걸 잘라내는 쿼리를 다 복붙여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수집 단계에서 조금만 신경 썼다면, 수집 단계에서 조금만 더 밸리데이션을 잘했다면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고 하지 말고 데이터를 최대한 잘 정지하는 거는 각 단계별로 최대한 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해야 되고, 수집할 때도 해야 되고, 처리할 때도 해야 되고,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의사결정이 안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알고리즘 만들었어요. 추천해봤어? 근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은 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인지가 알고리즘이 그냥 잘못된 건가? 아니면 뭐 파라미터 튜닝을 좀 더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진짜 그냥 데이터 잘못된 걸 모으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저희가 전처리에서 뭔가 실수한 게 있는 거나?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지를 다 해놨다는 가정이 생기면은 우리가 어디서 잘못한 건지, 어디를 더 투자해야 되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명시해서 처음부터 수집을 잘하자. 네, 요게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여기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